위인이나 위인의 조건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스스로 위인이 되라. 고대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며 평가하는 것을 즐깁니다. 더군다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처럼 대중 앞에 노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떠들어대지요. 아마도 사람은 원래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들어보면 로마 시절에도 사람은 똑같았나 봅니다. 남을 평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다들 그 사람 전문가인 것처럼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누구든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는 누가 말하건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 바쁠 테니까요. 그러므로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을 평가할 시간에 자신의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100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리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365 공비타민, 남을 평가할 시간에 자신의 공부를 하라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제 메일이나 쪽지로 꾸준히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신데요. 원칙적으로 시간이 되는 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쩌다 보니 메일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게시판도 몰아서 보고 몰아서 답변을 드리고 하곤 있는데 어쨌든 가능한 모든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못 드리는 분들은 그 질문을 못 보고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블로그의 댓글 같은 거는 나중에 보면요. 막 댓글 쓰신 지 한 달, 두 달 지난 뒤에야 발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밑에 그렇게 댓글을 달죠. 너무 늦게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런 댓글입니다. 어쨌든 가능한 답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질문 그리고 중복되어 자꾸 나오는 질문들은 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따금씩 나누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질문사항에 대한 이야기 약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은 어떻게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머릿속에 그 지식들을 어떻게 넣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어도 읽고 나면은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도 기억 속에 남는 방법 그리고 학교에서 독후감을 쓰고 있는데요. 독후감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두 가지네요.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넣느냐 혹은 머릿속에 어떻게 가능한 많은 지식을 담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독후감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이시죠.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서 그때그때 적세적소에서 쓸만한 답변들을 꺼내드리느냐 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 결국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모조리 기억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아는 한, 제가 만나본 그 어떤 주위의 사람들, 글 쓰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책을 한 권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을 온전히 머릿속에 담아가시는 분을 저는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100%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남게 되어 있어요. 대신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한 권을 읽고 그 한 권에서 100%를 얻는 것이 아니라 10권, 20권을 읽고 그 각각의 권에서 10%, 20%씩 얻어가는 거죠. 그렇게 절대량을 늘리다 보면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들이 많아지고 서로서로 연관관계가 생겨서 적재적소에서 지식들을 꺼낼 수 있는 상태가 조금씩 되어갑니다. 제가 원래부터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읽다 보면 쌓이고 하다 보면 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을 하면 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얻어갈 내용들이 눈에 더 많이 보입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그거는 마치 저기 얼음 암벽 등반을 할 때 얼음에다가 팩을 박아놓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팩 하나를 박고 거기에 줄을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은 위험하지만 팩을 받고 그 팩에 의해서 다음 팩을 또 받고 이어서 받고 해서 여러 가지 팩을 박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 팩에 줄을 연결하여 암벽에 매달린 사람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다음 팩을 안정적으로 박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는 외국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다른 언어를 공부하기 쉽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유럽 쪽의 언어들을 공부하기가 쉽지요. 그리고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탈리아어를 어렵지 않게 쉽게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알기가 쉽고요. 공부를 잘할수록 새로운 것을 머릿속에 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담으려면은 일단 책을 많이 읽는 거 그리고 책을 읽어가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눈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갖고 있는 팩 일종의 문제의식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 책 안에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의한 답변들이 쉽게 찾아지고 그 증거들, 그러니까 팩트든 의견이든 사례든 간에요. 그런 것들이 뇌에 쉽게 저장이 됩니다. 제가 하루키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 저는 하루키의 에세이를 읽을 때 그 에세이 속에서 자기개발적인 부분, 혹은 마음관리에 대한 부분, 혹은 행복에 대한 부분들이 잘 기억되거든요. 최근에 읽고 있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그 책을 읽을 때도요, 저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마음관리하는 법, 그리고 자기개발적인 부분들을 찾아내곤 합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예리하게 갈아서 촉을 세워서 읽으시면 어느 책을 읽던 간에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고 그 답들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말씀드리는 책은요,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꼭 종이로 된 이런 물질로서의 책은 아니에요. 정보를 담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동영상 강의 중에 테드라든가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에피소드, 경험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식이 확실히 있으면은 그런 컨텐츠 속에서도
머릿속에 꼭 담고 싶은 것들이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요즘은 꼭 책이 아니더라도 다큐멘터리든 팟캐스트든 어떤 공개 특강이든 얻을 수 있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책이, 독서가 가장 체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관심사, 질문,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이 눈에 보이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능한 많은 컨텐츠들을 적극적으로 접하다 보면은 절대치를 늘리다 보면은 머릿속에 담아지는 지식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이 모여서 나름의 체계랄까 정합성이랄까 그런 거를 갖추게 될 때 그것을 일러 우리는 인생관이다, 세계관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대학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20살 이후부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큰 호기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제가 속을 파가다 보니 결국 어떻게 사람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거는 결국 한 발짝 더 나아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고 그게 결국 가장 깊은 곳에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커다란 질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각을 가진 지 적어도 10년, 15년은 지났네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든지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관점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나갔던 거죠. 네, 질문 주신 분의 또 한 가지 말씀은 어떻게 하면 독후감을 잘 쓸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질문하신 분이 대학생이시기 때문에 독후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학교에서 공통과제 같은 걸로 나오시나 봐요. 아니면 요새는 자소서에도 자기가 읽은 책, 감명있게 읽은 책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독후감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이거는 결국 글 쓰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을 잘 쓸 수 있으면 독후감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기든 연애편지든 독후감이든 보고서든 답안지든 글로 쓰는 거는 결국 다르지 않다. 물론 시나리오라든가 어떤 순수 문학이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좀 배워야 하고 상징을 알아야 되고 틀에 대해서 사전적인 공부가 필요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글 쓰는 실력, 글 쓰는 내공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을 확신시켜주는 건요, 예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글이었어요. 아마 그분이 그분이 아들들에게 썼던 편지에서 그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답니다. 과거 답안지를 작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나 봐요. 왜냐하면 모든 사대부 집안의 남자들이 다 과거 시험을 봐서 벼슬에 나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모든 양반이 다 고시 수험생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사시 2차 답안지, 논술형 과거 답안지를 쓰는 기술을 갈고 닦는 게 대단히 중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의 아들이 그래서 다산 선생님에게도 그런 거를 물었나 봐요. 어떻게 하면 과거 답안지를 잘 쓸 수 있느냐. 이 답안지라는 거는 틀이 있는 형태의 글이겠죠. 문제를 잘 읽고 논점을 파악하고 질문자의 의도를 잘 고려해서 나의 핵심 주장과 그거에 대한 논거들을 설득력 있게 배치한다. 뭐 지금
대치동의 논술 강사 선생님들이 가르친 내용과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고시답안지를 잘 쓸 수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그때 다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 답안지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인 글을 잘 쓸 수 있으면은 과거 답안지는 약간의 테크닉만 가미되면은 충분히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공부하는 자들이 글 쓰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답안지를 작성하는 공부에 목을 매는데 그거는 앞뒤가 뒤바뀐 공부다. 글을 잘 쓰도록 노력하면은 과거 답안지는 조금만 노력을 해도 쉽게 잘 쓸 수 있는 거다. 하도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이라 어느 책에 나온 건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요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답안지를 잘 쓰고 싶으면은 답안지 쓰는 연습을 오래 할 것이 아니라 글을 잘 쓰는 연습을 평상시 해두고 그러면은 답안지는 쉽게 잘 쓸 수 있다. 요거였어요. 독후감, 보고서, 리포트, 발표문, 연설할 때 초고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글솜씨가 있으면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느냐? 물론 저의 한정적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도 저는 확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많이 쓰면 됩니다. 정말 많이 쓰면 됩니다. 많이 쓰면은 확실하게 늡니다. 제가 블로그에 글을 연 지 지금 4년 지났나 5년 됐나 그렇게 됐는데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썼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맛집 블로그나 여행 블로그나 어떤 명확한 테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썼습니다. 지금 특별히 명확한 주제를 갖지 않고 꼬물꼬물 쓴 에세이들이 200여 편이 넘게 블로그에 실려 있는데 하나하나가 분량도 꽤 길어요. 긴 거는 4천자, 5천자 정도씩 됩니다. 그렇게 계속 꾸준히 써왔고 지금도 틈날 때마다 꼬물꼬물 쓰고 있지만 제가 확실히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쓰면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몇 년째 써온 저도 쓰면은 느는 것을 확연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써왔지만 단 일주일만 안 써도 머리가 굳어서 문장이 안 나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제가 일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매일매일을 글을 쓴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은 글이 안 나오고 화요일 날은 조금 났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은 정말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날아다닙니다. 어떤 글을 써야겠다라고 목차를 잡고 쓰는 게 아니라요. 대략적인 그림만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글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거는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분량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보통 1500자, 2000자 정도의 글을 썼는데 지금은 똑같이 에세이를 써도 4000자, 5000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저절로 양이 느는 겁니다. 양이 는다는 얘기는 무의미한 문장이 나열된다는 것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빈틈, 생각과 생각 사이에 있는 빈틈에 기름칠을 하듯 우리 무릎뼈에 있는 연골처럼 적당한 작동을 하는 그런 윤활유가 마구마구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쓸 때도 잘 써지고 읽는 분도 수월하게 읽히죠. 그런데 이게 월화수목금 그렇게 365일 계속 쓰면 좋겠는데요. 한 금요일쯤 되면은 쓸 거리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내공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고 많은 경험을 하면은 영원히 쓸 수 있을 텐데 내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쓸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쉬다 보면은 한 일주일쯤 또 손에서 글을 놓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있잖아요. 한 일주일 뒤에 다시 글을 잡을 때 정말로 글이 안 써집니다. 막 한두 문장 썼다가 지웠다가 하기를 반복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많이 쓰는 겁니다. 게임할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축구를 하던 아니면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을 하던 우리 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게임하던 이게 매일매일 해야지 감이 살아있어서 게임이 잘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며칠 쉬면은 감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책을 많이 읽어가면서 잘 쓴 사람의 글을 따라 쓰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도록 괜찮은 비유, 괜찮은 문장,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멋진 구조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자기 안으로 갖고 와서 훔쳐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논술을 제법 잘 썼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에서 상을 탄 적도 고3 때 몇 번 있고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논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그때 그 모범 답안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대학교에서 공개하는 모범 답안지라든가 아니면 신문에 나오는 정말 우수한 논술 답안지라든가 그런 답안지를 읽으면서 끝내주는 표현이나 구성이 있으면은 그것을 따라 쓰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실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탁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치든 아니면 농구를 하든 농구 드리블을 잘하려면은 드리블 잘하는 사람의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가수가 노래 부르는 대로 잘 따라하는 사람이죠.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거를 그대로 본받기에서 따라할 수 있으면은 기본 이상은 충분히 갑니다. 무언가를 잘하는 법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런 방법론들이야 사실 수두룩하게 많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거, 불변의 진리는 많이 쓰면 된다. 결국 그겁니다. 독후감 일단 쓰시고요.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쓰고 또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PT를 했던 게 대학교 때입니다. 대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종교와 명상 수행이라는 과목이었거든요. 굉장히 재밌어 했고 A+도 받은 그런 기분 좋은 과목이었는데 거기서 기말고사 대신에 과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한 주제를 잡아서 글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였죠. 제 리포트의 제목도 기억납니다. 불교 수행과 건강 증진이었는데요. A4용지 20장쯤 되는 제법 짧지 않은 리포트였어요. 그거를 학생들 앞에서 20분인가 30분인가 발표를 하는데 저는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땐 괜찮았는데 정말 5분, 10분이 지나니까 저절로 온몸이 차가워지고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발음조차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칠판 앞에서 막 강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 테이블 뒤에 서서 제가 가져온 리포트를 앞에 펴놓고 봐가면서 읽는 거였는데도 그랬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크게 좌절했습니다. 이거는 의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 발표 잘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나중에 회사에 와서 온업을 앞에서 짧게 PT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PT도 10분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제가 작성한 프레젠테이션이고 제가 생각한 기획안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은 머릿속에 온전히 다 들어있었는데도 누군가의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의지대로 시체가 컨트롤되지 않는 것임을 그때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겨우 10분짜리 PT였는데도 그랬어요. 그때가 벌써 3년쯤 전이네요. 지금은 제법 좋아졌습니다. 한 200분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도 아직까지는 크게 망친 적은 없고요. 머리가 백지가 돼서 멘붕이 온 적도 없습니다. 말도 하면 늡니다. 글도 쓰면 늘죠.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 많이 쓰고 많이 말하면은 글이든 말이든 분명히 늡니다. 직접 해보셔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어떻게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지, 또 독후감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에서 한재우 브런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해야 하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의지를 북돋는 책 365 공부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